자, 90년대 대표 감성 발라드 이상욱 씨 나오셨어요. 안녕이라는 말 대신 그대 참가 번호 3번 슬픈 그림 같은 사랑을 부른 이상우. 3월 셋째 주에 이상우 씨가 골든컵을 받은 이후로 네. 계속해서 골든컵이 나왔습니다. 그래요. 한 번도 안 쉬고. 그것도 참 특이한 기록입니다. 네, 이상우 씨의 하룻밤의 꿈이 두 번째 골든컵을 차지했습니다. 어때 기억이 생생하시죠, 이상우 씨?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. 오늘도 경연자로 나와달라고 이렇게 전화하실 때 어떠셨는지 궁금했어요. 저는 일단 이 선배님들하고 다 만난다는 게 너무 좋았고 이렇게 녹화해 보니까 내가 자꾸 말을 자꾸 끼어드는 게 너무 말을 하고 싶은 거야. 그리고 나이가 드니까 말이 많아져.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고 이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. 그리고 이제 신곡이 나왔거든요. 신곡이 나오셨어요? 일단 뭐 홍보도 좀 하고 해야 되니까. 곡 제목 보기 그럼 어떻게 됩니까? 이상우의 괜찮은지 몰라서. 괜찮은지 몰라서. 그러면은 뭐 선배님이 나오신 목적은 뭐 경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홍보 때문에 나오신 거니까 그 노래를 그럼 잠깐 그런 거 한번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? 오늘 최고 이쁘다. 오늘 최고 이쁘다. 하고 붙으셔야 되잖아요. 그래서 자신 있지 않을까. 왜냐면 난 이상우니까. 안 나가면 안 돼? 안 나가면 안 돼? 근데 나가셔야 되거든요. 아무래도 우린 발라드 가수고 네. 그 노래로 경연하는 거잖아요. 네. 제가 이길 거예요. 우와. 난 계속 안 돌아왔으면 좋겠어. 올킬 예고. 이상우 화이팅! 화이팅! 고생하세요. 화이팅! 네.